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아침 뉴스 시작합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그리고 강릉이 37도까지 오르는 등 3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도 좋지 않아서 외출 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오늘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은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해안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어제 서울의 낮 기온은 36.9도로 7월 기온으로는 1994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은 37도까지 올라 또 한 번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는 35도, 대전과 세종은 36도, 대구와 강릉은 37도까지 올라 일부 지역에서는 사람 체온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중국 상하이 인근 해상에서 올라오고 있는 제10호 태풍 안필은 품고 있는 뜨겁고 습한 공기를 우리나라로 뿜어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다가오면서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열대야 발생 지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북과 전북은 오전 한때 미세먼지가 나쁨 단계까지 오릅니다. 오존 농도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매우 나쁨, 인천과 강원 등에서 나쁨 단계가 예보돼 외출 시에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무더위에 물놀이를 하던 피서객들이 안전사고로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충북 충주의 대형마트에서는 불이 나서 3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박성재 기자가 사건 사고 소식 정리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10분쯤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친구들과 물놀이하던 16살 김모군이 정신을 잃었습니다. 인근에 있던 한 시민이 김군을 구조하고 응급처치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시민분이 정말 잘 처치를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뭐 의식이나 호흡이 없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소방당국은 김군이 다리에 쥐가 나면서 물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50분쯤 충북 충주시 삼탄 유원지에서 16살 김모군이 물에 빠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수색 1시간 만에 김군을 찾아 병원으로 옮겼지만 호흡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부산 송도 해수욕장에서 운항하던 레저용 보트가 방파제와 부딪혀 방파제 위로 올라타는 사고가 났습니다. 보트에는 40살 이모 씨 등 11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씨 등 6명이 손목과 발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달리던 보트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미끄러져 방파제에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40분쯤 충북 충주시 대형마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5분 만에 꺼졌지만 쇼핑을 하던 시민 300여 명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 보일러실에서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포항 마리노 헬기 추락 사고 희생자들의 연결식이 내일 열립니다. 어제 분향소를 찾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유족 사이에서는 설전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송 장관은 철저한 진상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정은섭 기자입니다. 임무 수행 중 순직한 해병대 장병들의 연결식이 내일 최고의 예우를 갖춘 해병대장으로 거행됩니다. 해병대 사령부는 어제 유가족들과 논의를 거쳐 이 같은 사안을 결정했습니다. 사고 나흘 만인 어제 분향소를 찾은 송영무 국방장관과 일부 유족 간엔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하루 전 송 장관의 유족 짜증 발언이 논란이었습니다. 부모가, 할애비가 그거 보고서 의전이셔서 짜증을 내요? 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유가족들이 모상식한 사람들인 줄 알아요? 제가 이렇게 모상식하게 보입니까? 희생자 유족들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애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제가 군대에 보내는 죄밖에 없는데 왜 까만 죄를 다 타서 이렇게 돌아와야 됩니까? 송 장관은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불량품에서 이런 사고가 또다시 난다면 이런 우리나라 위신, 국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는 순직 장병들에게 1계급 특진을 추서하고 위령탑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정우섭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가 탈북 여정원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다음 달 이산가족 상봉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탈북자 의제를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해서 대남협상에서 우위에 서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여정업원 집단 탈북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문은 여정업원 송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정에 오른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관계 앞길에 장애가 조성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 20일에서 26일까지 열릴 예정인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탈북자 의제를 연계시킨 겁니다. 여정업원 문제에 대한 뭐 언급이나 거론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한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가족들을 앞세워 유인 납치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우리 딸 범이가 저지러운 남조선을 동경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북한의 남은 가족의 안전을 우려해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을 북한 측이 이용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공개적인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언급하지 저는 말아야 한 것이 저는 그들이 진정한 인권을 보장해 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정착한 여정업원 대다수는 심각한 불안감에 언론 노출을 극히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연일 말썽입니다. 이번에는 압박퀴가 기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이 공항으로 돌아가는 사고가 났습니다. 운항이 8시간이나 지연돼서 승객 200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 일본 후쿠오카를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OZ-131편. 이륙했던 비행기가 1시간 10분 만에 다시 공항으로 돌아오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이륙 후 기체 안으로 들어가야 할 비행기 압박퀴가 말썽이었습니다. 비행기는 결국 낮 12시 40분쯤 다시 후쿠오카 공항으로 돌아갔습니다.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은 모두 219명. 항공기가 다시 출발할 때까지 8시간 동안 공항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측은 바로 대체 항공편을 보내 조치했다며 다른 비행기 일정에 차질이 생기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기 이용객이 느는 휴가철에 잇따라 사고가 발생하면서 여행객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최근 잇단 항공기 고장으로 뉴욕과 시카고, 로마 등 노선 출발이 길게는 10시간 넘게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노조 측은 부품 돌려막기 관행과 정비 인력 부족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대한제국의병장 민금호 선생의 후손이자 한국계 카자흐스탄 피겨 선수 고 데니스 텐의 장례식이 엄수됐습니다. 괴한의 스피습으로 짧은 생을 마감한 피겨 영웅을 향해 세계 팬들의 애도가 이어졌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밝은 표정의 데니스 텐. 이제 사진으로 남은 그를 추모하기 위해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가 평소 피겨 스케이팅 연습을 하던 스포츠 센터입니다. 카자흐스탄 피겨 스케이팅 영웅 고 데니스 텐의 장례식이 전 세계 팬들의 애도 속에 엄수됐습니다. Мира, кто знал Дениса, хотелось бы выразить слова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в связи с такой трагической гибелью. Мы все будем помнить его.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장관이 대독한 추도사를 통해 데니스의 가족과 동료들에게 진심 어린 조의를 표하며 그에 대한 밝은 기억은 항상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애도했습니다. 같은 후회로 자긍심이 높았던 고려인들도 눈물을 흘리며 데니스 텐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데니스 텐의 장례식은 카자흐스탄 문화체육부와 알마티 시민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안타깝게 짧은 생을 마감한 데니스 텐은 이제 알마티 인근 공동묘지인 우정의 마을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무마용 합의금을 논의하는 대화가 담긴 녹음 테이프가 발견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선 기간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선거 자금법 위반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우섭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성인 잡지 플레이보이의 전직 모델 캐런 맥두걸에게 성추문을 무마하기 위해 돈을 주는 문제를 두고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과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 연방수사국이 올해 초 코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대화가 담긴 녹음 테이프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맥두걸은 과거 유부남인 트럼프 대통령과 1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맥두걸은 이 주장을 언급하지 않은 대가로 지난 2016년 8월 아메리칸 미디어로부터 15만 달러, 약 1억 7천만 원을 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미 일각에선 아메리칸 미디어 측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맥두걸에게 합의금을 지급했고 이를 두고 사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변호사와 협의했다면 선거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소식이 전해진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대화를 녹음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통령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TV조선 정우섭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현직 보좌관이 경찰 행세를 하면서 시민을 폭행한 사건의 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근임을 내세워서 법을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한 정황까지 속속 드러나면서 마크롱은 최악의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지난 5월 1일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노동절 집회. 경찰들에게 붙잡혀 주저앉은 한 남성 뒤로 회색 후드티를 입은 누군가가 달려오더니 목을 낚아채고는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경찰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문제의 가해자는 알고 보니 마크롱 대통령의 보좌관 알렉상드르 베날라. 베날라가 시위대로 보이는 여성을 끌고 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현직 보좌관이 경찰 행세를 하며 시민을 폭행한 장면이 공개되면서 파문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마크롱의 사설 경호원 출신으로 엘리제궁에 입성한 젊은 보좌관 베날라가 그동안 대통령 경호실과 경찰이 제치고 권한을 남용했다는 증언들이 속속 나온 겁니다. 그런데도 정작 베날라에겐 정직 15일이란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 비난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베날라가 엘리제궁 예산으로 고급 아파트를 빌리고 기사 딸린 차량을 쓰고 있다는 폭로까지 더해져 마크롱 대통령 지지율은 30% 후반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프랑스 의회가 국정조사에 착수하고 경찰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제라르 콜롱 내무장관을 청문회에 소환키로 한 가운데 이번 스캔들이 마크롱 대통령에게 정치적 치명타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